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49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번입니다. 시편 1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정하게 임하시고 우리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인들 마음과 발걸음을 주관하사 위안재단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합당한 그런 마음,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악의 모양들 또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사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한 아버지 예배하기야 아버지 그런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요 또 기뻐하신 예배가 되어서 마음의 손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8장 찬송을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정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한 은총과 사랑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사랑 가운데 불러 귀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친히 함께하는 재단, 에녹의 재단, 축복의 재단의 양털을 인쳐주시사 생명의 목자의 그 가르치심과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로날로 영원히 잘되는 봄사가 잘되는 강건한 축복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자신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께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시간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나니, 우리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허물될 것, 죄악된 걸 용서해 주시고, 원수마의 사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군천사 성령의 일담으로 들어 운행하시고 축복하시사,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받는 자녀로, 축복받은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간 자녀로 변화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보장하시는 생명의 목자, 더욱더 내 신원신의 강건함을 붙들으시고 세계에서 이걸 마음껏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도 귀한 목자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귀한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더욱더 변화받고 능력받고 전국 새 사람을 토마음에 달려갈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이 빛 가운데 가는 다른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바울사도 고백하신 그 얘기 우리 목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시고, 참으로 빛 가운데 거함으로 아버지 목자의 큰 힘이 기쁨이 되게 되시고, 목자가 세계의 선교를 이런 데 큰 뒷받침이 우리 영적 장소가 되기를 비옵나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마지막 때에 할 일만은 재단의 양떼의 아버지 영적 장소가 되어서 세계의 선교를 온전히 되며 아버지 권능을 한껏 발산하는 우리 목자를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고, 목자와 함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참으로 배려받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으로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며 만민재단의 양뜻을 부족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주를 목사님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오 기대의 찬양과 연주를 통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저희들 마음문이 활짝 열리며 우리들은 아버지 근능의 찬양과 연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합계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복된 예배 인터넷으로 또디 GCN으로 만민TV 동시에 화상으로 동참하고 있는 국내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당과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영광드린 빛된 자녀로 나오는 축복의 시간들에게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즌을 축원하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아멘. 이시 오케스트라와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에 당사님께서 천국 50번째 새 예루살렘 8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태국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8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천국 5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새 예루살렘 열두 기초석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 번째 기초석인 빛이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한 번째 청옥과 열두 번째 자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열두 기초석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열두 기초석에 담긴 영의 마음을 종합하면 완전한 사랑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사랑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 했지요. 이제 새 예루살렘 열쇠라는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열두 조각의 영의 마음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퍼즐 조각들을 제자리에 끼워 맞춰야 그림이 완성된다는 사실이지요. 열두 보석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들도 자신의 마음에 모두 끼워 맞춰야 새 예루살렘 열쇠가 완성됩니다. 이 작업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새 예루살렘 열쇠를 완성할 수 있는 열두 개의 보석 같은 마음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히 새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11번째 기초석은 청옥입니다. 영어로는 제이신스라 하며 청색을 띠는 투명한 보석이지요. 청옥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청결함과 거룩함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청결이란 맑고 깨끗함이라 정의했지요. 매일같이 한두 번씩 목욕하고 머리도 잘 빗고 늘 옷도 말쑥하게 입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청결하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을 보고 청결하다 하실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유전을 따라 먹기 전에 손을 부지런히 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자 이를 꼬투리 잡아 예수님께 질문했지요. 마태복음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한 것입니다. 저도 6차 이스라엘 선교 갔을 때 정통 유대인들을 만나서 식사하는데 우리 전래 관습이 그러니까 식사 전에는 이렇게 손을 씻어 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다. 그래서 손을 씻고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결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의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청결은 이처럼 마음에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곧 어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한 마음을 청결하다 하지요. 그러면 손이나 몸은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는데 마음은 어떻게 해야 청결해질까요?
마음도 물로 씻으면 됩니다.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으면 깨끗해지지요.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인한 믿음과 행함이 우리 마음이 더러운지 진리인지 피진리인지를 다 깨끗게 조명해 주십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깨끗한 참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신 대로 순종하면 점점 마음에서 비진리와 악이 씻겨 나갑니다. 또한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 죄악에 다시 물들지 않고 계속해서 맑은 물을 공급받게 되지요. 그러니 마음은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뵙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수도 있고요. 최소한 3천층이요.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는 진정한 의미는 단지 본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도우심을 체험한다는 의미까지 담겨 있지요. 만난다고 하니까 하나님 오셔서 여러분과 악수하고 이렇게 만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처럼 청결한 마음을 이루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이 시간은 에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 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지요. 바로 산채로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지요. 저는 옮기우기 전에, 즉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또한 입술만이 아닙니다. 증거가 따라야 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녹을 너무도 사랑하시어 이 땅에서도 내내 동행하셨지요. 그런데 마침내 산채로 하늘로 올리셨던 것입니다. 그때가 에녹의 나이 365세였는데 당시는 사람들이 900세 이상 살던 때이지요. 1년이 365일, 에녹도 365년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자, 당시 사람들이 900세 이상 살던 때입니다. 이를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한창인 청년의 나이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너무도 사랑스러워 이 세상보다는 아름다운 천국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두고 싶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도 어느 날 갑자기 성결된 것이 아닙니다. 65세까지 나름대로 연단을 받았지요. 창세기 5장 19절에 보면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에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했습니다. 따라서 에녹에게는 많은 형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지요. 기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에녹은 많은 형제들 중 아무와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제들보다 더 가지고자 하지 않았고 항상 양보해 주었지요. 형제들보다 자신이 더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았고 오직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형제가 더 사랑받는 것을 보아도 언짢아 하지 않았지요. 시기 질투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녹은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물론이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도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았지요. 욕심이나 사사로운 감정 자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뤄갔습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에녹이 마침내 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수준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지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음은 물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녹은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형제들과도 우애가 깊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가족들과 있는 것보다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지요. 하늘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즐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시면은 하늘 보기를 아마 자주 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나도 또 하늘을 바라보기도 밤낮 없이 하늘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 위의 끝을 바라보고 하늘에 천국에 동경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자연히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도 자주 보신 분은 하늘을 자주 보기 때문에 또 무지개도 자주 보게 되죠. 그러나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은 아마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다든가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저도 자고 나면 무조건 하늘부터 보게 돼요. 창문 열고 커튼 열고 하늘부터 먼저 보게 됩니다. 그건 뭐 옛날부터 그랬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이후에는 더욱 그러했고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에녹편에서 하나님을 너무도 사모함으로 찾고 갈망하니 하나님께서도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꿈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전보다 더 자주 나타나고 또 문제 해결을 또 진하게 잘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매일같이 수년 동안 오래전부터 참 매일같이 꿈속에 저를 보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자주 보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꼭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몇 달에 한번 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아예 보지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많은 성도가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당장님 내게도 꿈속에 좀 찾아와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 저야 찾아가고 싶지요. 근데 영계 법은 너무 정확해서 마음대로 육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찾아갑니까? 여러분이 마음 정말 중심에서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다면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꿈에 나타나면 응답을 준다더라, 문제 해결해 준다더라 그런 마음으로 바란다면 아마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간절히 찾을 때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마음은 더 깨끗해지며 또한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아이고 나는 목자님 정말 보고 싶고 그리워서 그러는데요. 그럼 보고 싶고 그립다면 행함이 따릅니까? 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더 성결되기 위해서 더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행함이 따르시냐 이 말이에요. 행함이 따르면서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분명히 찾아갈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대하기가 편합니다. 오해가 없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주지요. 방긋 웃는 아기들의 얼굴을 보고 기분이 나빠져서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기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빙그레 미소를 짓습니다. 물론 다른 내 아기가 아니라 해도 아기들의 웃는 빙그레 웃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깨끗함이 보는 사람에게도 전달되어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지지요. 성도님들도 이처럼 청결한 마음을 이루셔서 아버지께서 자꾸만 보고 또 보고 싶어 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마지막 12번째 기초석은 자정입니다. 자정은 일반적으로 자수정이라고 불리며 보라빛을 내는 투명한 보석이지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정은 그 빛이 고상하고 아름다워 예로부터 귀족들에게 사랑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도 이 자정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을 아름답다 하십니다. 그러면 자정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사랑장에도 팔복에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도 나오지요.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증거로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서는 온유를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 정의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온유한 마음은 단지 이런 성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성품이 온유한 사람은 대개 반대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너무 외향적인 성품을 가졌거나 강한 사람들을 대하면 경계하게 되고 가까이 하는 것을 힘들어하지요. 저 육적으로 성품이 온유한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그 어떤 성품의 사람이라도 넉넉히 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온유와 영적인 온유의 차이점 중 한 예이지요. 그래서 육적인 온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온유한 마음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마음을 아름답다 하실까요? 영적으로 진정 온유한 마음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과 맞지 않으면 싫어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솜털같이 포근하고 부드러워 많은 사람이 깃들여 쉴 수 있는 포근한 품과 같은 마음이지요. 또한 내사에 모든 것을 선으로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영적인 온유함에 있어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덕이지요. 아무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마음 속에만 있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적절한 때를 쫓아 대상에 따라 힘이 되고 깨우침이 되는 말도 일러주고 선과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지요. 그래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따뜻함을 느끼며 마음의 쉼을 얻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정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편한 사람도 걸리는 사람도 없지요. 상대방도 이런 마음을 느낌으로 온유한 사람에게 포근히 안기어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더운 여름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는 큰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큰 나무처럼 크고 넓은 마음으로 온 가족을 포용한다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아내 역시 솜털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면 남편에게 가장 편안한 쉼을 주는 사람이 되어 참으로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형제간끼리도,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가정이 된다고 하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육선이 많아야 천국입니까? 호화 참 진미로 가득 여러분 상이 채워 매일같이 참 이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게 행복입니까? 다툼이 있고 화평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그런 게 아무리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채소만 먹고 살아도 가족이 다 화평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지요. 제가 갈릴리에서 일꾼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면병을 초대해서 식사 기도를 하고 이제 식사합시다 하고 하는데 젓갈 맞나요? 하여튼 수저가 바삐 움직이질 않아요. 저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 들지? 하고 왜 식사들 하세요? 이렇게 또 두 번 세 번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가끔 들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그러다가 이제 이용석 집사와 이성우 집사가 고기 이제 갈비를 구워 올려왔습니다. 좀 늦게 이렇게 이제 시간대를 못 맞춰서 늦게 구워 올라온 거예요. 이게 식사 기도하고 한 5분 됐다가 이제 갈비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와서 먹다 보니까 그때는 수저 놀림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더니 수목이 쌌던 게 없어졌어요, 금방. 그래서 또 가져오니까 또 보니까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나는 채식을 좋아하니까 어디 가도 고기 먼저 안 나오고 찌개 안 나와도 그 김치에다 이렇게 먹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대부분이 나는 아무리 좋아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사람마다 각기 자기 좋아하는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가 안 나오면 아무리 채소로 참 맛있게 되게 해놔도 소용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항상 고기가 따라야지. 생각 하나도 맞추기가 자기 마음에 맞추면 쉽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의 마음을 맞춰줘야 하지요. 또 고기를 나르는 사람도 그래요. 한번 두 번인가 세 번인지 하여튼 해서 가득 해서 그게 다 없어지니까 이제 항상 없어질 때는 몇 점은 남아요. 몇 점이 남으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이제 그만 이제 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가조라기 해서 또 쌓여서 나가고 두 접시, 세 접시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세 접시 남을 때는 한 대여섯 점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안 팔려요, 그게. 그럼 저는 또 알죠. 더 또 내놔서 꾸미 쌓이면 또 팔릴 텐데. 갖다 주는 사람은, 이거면 됐나 보다. 이제 몇 점 있으니까 이제 그만 됐나 보다 하고 더 안 갖다 주니까 제가 끝나고 나서 그 일꾼에 그랬습니다. 몇 점 남은 것은 우리나라 예법이다. 그래도 갖다 놔야 된다. 갖다 놓으면 또 먹는다. 그렇게 해줬는데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가족도요, 자기 생각에 맞추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항상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혹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해도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포근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힘을 얻으니 능히 잘 견디고 이겨내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지요. 이처럼 영적인 온유를 이룬 사람을 통해 주변의 영혼들이 힘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을 참으로 아름답다 하시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물질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자신의 명예나 권세를 이용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육적인 방법으로는 진정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자기 필요에 의해 도와주다가도 진심으로 마음을 굽히는 것이 아니기에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에게는 자연히 사람들이 깃들게 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굳히고 들어오며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평안을 느끼고 힘을 얻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온유한 사람에게는 많은 영혼이 깃들게 되는데 이것이 곧 영적인 권세입니다. 이처럼 많은 영혼을 얻게 되는 복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땅 곧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마음을 많이 얻는다는 의미이지요. 그 결과 영혼이 사는 천국에서는 넓은 땅을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 땅에는 잠시 살다 말 세상인데 땅을 여러분 큰 땅을 여러분 기업으로 받은 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혼이 사는 하늘나라에서 큰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죠. 땅이라고 하니까 이런 이 땅이 흙 그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영혼을 품어 진리로 인도했으니 주어지는 상급도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신 것이죠. 지면에 땅에 있는 그 당시 사는 사람들 중에 온유함이 가장 승한 것이 모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겠고 대면하여 본다고 얼굴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 옷자락과 뒷모습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약 40년을 인도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품어 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녀라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율법에 따라 버림받을 백성들까지도 모세는 마음으로 품어 안고 대신 용서를 구하며 끝까지 인도했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작은 사명 하나만 맡아도 이 온유함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됩니다. 영혼들을 갈무리하는 사명은 물론이요 어떤 사명이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감당하면 아무런 거칠 것이 없게 되지요. 한 지역 아니 한 구역 안에만 보아도 얼마나 다양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선교회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모두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각기 다른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때론 생각이 안 맞기도 하고 의견이 부딪히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온유한 사람은 크고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각기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이 온유한 마음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가장이 된다면, 또 그 가족이 된다면 가장 사랑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일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닌다면 상사로부터, 동료로부터, 또 아랫사람들로부터 가장 신임과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도 나도 복받고 꾸줄째 꾸지 않으면 머리되는 축복을 받아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인정을 받으니까, 모든 사람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머리되는 것이 더 빠르게 되는 거죠. 이제 성도님들도 온유함이 이전보다 더 승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그 잠자리 얼마나 온유합니까? 오늘도 우리 성가대, 이렇게 임마누엘 성가대 이렇게 차작 연습하는데 잠자리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 성가대 대원들도 손에 안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참 온유하게 다가와서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 손가락에 앉았습니까? 아마 금년에는 여러분 조금만 사모하면 다 여러분들 여러분 손가락에 잠자들이 앉을 것입니다. 손가락이나 어깨든 이마든 뭐 머리든. 네, 우리 지난주는 너무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주간이었습니다.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늘에서 엄청난 잠자리 때가 나왔으니까요. 예, 한번 보시죠.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우리 레이족 또 주혜종 기도제물 또 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잠자리들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저 보이죠? 하얗게 보이는 게 원래 우리 해 주변에 하얗게 보이는 게 빛인 줄 알았는데 빛이 아니고 잠자리 때였습니다. 그 점점 내려오니까 이제 흰 빛으로 보이죠? 조금만 빛으로 보이죠? 근데 저게 더 내려오니까 바로 잠자리였습니다. 무려 한 두 시간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비한 일. 태어나서 난생 처음 보는 하늘에서 잠자리 때가 내려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목격했다, 이 말입니다. 지구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이든 지구에도 많이 목격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리 높이가 구름과 같이 있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높아요? 그 높이 거기에는 추울 것입니다. 저 구름의 높이 올라가면 좀 싸늘하죠, 춥죠. 그런데 저 위에서 잠자리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올라가 가지고 내릴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신 분 계십니까? 그럼 두 시간 동안 내려왔는데 수많은 잠자리 때가 내려왔는데 지상에서 이제 올 그 높이까지 구름의 높이까지 무엇 때문에 잠자리가 누가 인솔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린단 말입니까? 그럼 올라가는 것도 봐야지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대로 영의 공간을 통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주 높은 곳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그냥 계속 높은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느 기점에서 영의 공간이 열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요일만 나온 거 아닙니다. 목요일 날도 여의도에 있는 분들 여의도 상계 엄청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곳곳에 근데 주로 수요일 날 전국 대부분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수요일 이후로는 모기 구경 아마 못 하실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뭐 사진 카메라로 비디오를 잠깐 찍은 거니까 그렇지 직접 육안으로 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표현하기를 가슴이 터져버리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뭐 가슴이 폭발해버릴 것 같았다. 너무 황홀했다. 그랬을 것 같아요. 하늘을 한 2시간, 1시간 반 고개 아픈 줄 모르고 계속 쏟아져 나오는 잠자리를 볼 때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것도 빛인 줄 알았는데 빛 같은데 더 내려오면 이제 점점이 조금만 빛으로 나타나고 더 내려오니까 잠자리 형상인 것을 보게 되지요.
내려와서 이제 곳곳으로 잠자리가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어떤 잠자는 그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 버리고요. 뿅 나왔다가 다시 뿅 하고 사라지는 것도 많이 보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의 공간이 있고 영의 공간을 통해 저런 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도 보면 메추리 때 또는 메뚜기 때 애들이 영의 공간을 따라 이렇게 이동해 순식간에 오게 되는 거예요. 또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 어디에서 내려오겠습니까? 우리 주님 올라 승천하셨는데 그럼 계속 승천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영의 공간이 있어 그 공간의 문으로 들어가신 거죠. 계속 승천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잠자리도 아주 높은 데 내려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비행기가 날아가는 위치에 그 기온이 영하 70도나 60도가 됩니다. 해외 우리 비행기 타면 항상 밖에 온도가 안에 기록이 되거든요. 70도, 60도가 돼요. 지금 우리 여기 여러분이 교회에서 보는 상공의 비행기는 이제 내리기 때문에 많이 낮아 있는 거지만 이제 멀리 간 비행기 높이는 영하 70도, 60도가 외부 온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여러분 10분 있을까요? 한 5분만 있어도 통퇴되버릴 거예요. 얼어 완전히 통퇴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계속 그렇게 올라가셨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호흡도 할 수 없고 그 정도 높이는 호흡도 할 수 없습니다. 3천, 4천 미터만 올라가도 호흡하기가 답답한데요. 잠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추운 데서 동태됐다가 다시 펴져 나올까요? 예, 우리가 보는 그 위치, 구름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위치, 거기서 쏟아져 퍼 나온 걸 봅니다. 작년에 혹시 의심했던 분들이 하면 금년에는 이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도 두 시간 열흘 그렇게 내려왔는데 여기만 내려온 게 아니에요. 지교회와 곳곳에서 내려왔습니다. 또 목요일도 내려왔고요. 근데 그 잠자리들 얼마나 온유한지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고 여러분 방을 또는 차를 안에 들어왔고 또 모기 있으면 잡아주고 얼마나 감소. 여러분 집 밖을 배회하고 여러분 창문 밖에서 나왔어요 하고 수십 마리가 다녀가기도 늘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정보다 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새 예루살렘 성벽의 열두 기초석이 각각 상징하는 영의 마음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믿음, 거듭, 희생, 정의, 충성, 열정, 자비, 오래참음, 양선, 절제, 청결, 온유 등이었지요. 이 모든 영의 마음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열두 가지 보석 빛이 적절히 배합된 완전한 사랑을 이룬 사람은 당당히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또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신의 집도 열두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 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황홀할 수밖에 없지요. 집과 건물이며 공원 등의 모든 시설들도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은 천국을 지금 설명하고 새 예루살렘을 설명합니다. 또 우리가 장차 가서 영원히 살 천국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의심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설마 가봐야 알지 하는 분이 혹 있다면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영혼 불러가시면요.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믿을 만한 증거를 이 제단은 수없이 보여줬습니다. 제가 영의 공간도 설명했고 영의 공간 이동도 설명했는데 이제 여러분 눈으로 본 바 아닙니까? 구름, 별 외에도 잠자리 통해서 여러분 본 바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작년에도 앞에서 툭툭 튀어나온 거 보고 사라진 거 봤는데
이번에는 위에서 하늘 위에서 한 2시간 동안을 쏟아져 내려온 걸 보았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퍼져나가는 걸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변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못 믿겠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지켜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영의 공간을 이해하게 되면 많은 것에 도움이 됩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서 건넜는지, 요단강 흐름이 멈추고 건넜는지도 이해하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주일 지키고 온전한 11초 하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다 여러분 실수로 빨리 가려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좌회전 우회전 하다가 앞차하고 그냥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폐차가 됩니다. 차가 그냥 완전히 뭉그러져 폐차가 됩니다. 그래도 그 안에 탄 여러분들 가족이나 자녀까지도 뼈 하나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있는 그런 경우가 정말 1년 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머리도 안 다치고 뼈도 안 다치고 살도 찢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는 상태를 수도 없이 간증을 통해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바로 영의 공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제는 이해가 되지요. 왜? 바로 영의 공간에 넣어버린다 이 하나님이. 순간에 그 찰나에 영의 공간으로 여러분을 넣어버리시니까 어떠한 무게가 나를 부딪혀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힘이 내 몸을 가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킴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 그래서 영의 공간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목자의 공간에 있으니까 지킴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출애굽의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공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모세의 공간 안에 그들은 모세를 믿고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모세의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의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홍해를 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 이나와, 신하와 그 군대는 모세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면 모세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육의 공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공간대로 그들이 건널 때는 물이 합장해서 수장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영의 공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지킴을 받고 원수마귀 사단이 손을 대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바로 늘 듣는 또 성경에 기록된 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영의 공간, 영의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잠자리 때 나타난 것만 봐도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은 그 안에 들어오는 영혼들이지요. 그들에게서는 열두 보석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욱 찬란한 영적인 빛이 납니다. 또한 중심에서부터 아버지를 향한 진한 사랑의 향이 발해집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간의 모든 수고에 대해 위로를 받으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사랑, 열두의 보석 같은 마음,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도 가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정말 믿고 사랑하고 간절히 여러분 마음이 서운하시면 누구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풀어받게 된 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처음에 이제 영접하고 나서 너무 하나님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이해되지 않은 게 많아가지고 아예 구약은 뭐 이해 안 되고 신약에도 이해가 너무 많이 안 되고 뭐 계시록 더구나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뭐 내기 같은 거 읽으면은 그냥 하나도 뭐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도 저는 정독해서 다 읽어가지요.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를 더 이해해서 양식 삼기 위해서 늘 이 부흥성회를 찾아다닙니다. 그 당시는 부흥성회를 교회들이 1년에 2번씩은 했어요.
그래서 늘 부흥생회를 찾아다녀. 시간만 있으면 부흥생을 찾아다녀.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기도원장도 시간만 있으면 부흥생을 참여했고요. 그러나 가기를 보기 때문에 참여를 주로 못하고 제가 참여하고 가서 받은 은혜를 전하게 되죠. 그렇게 다녀도 갈급함이 해소가 되질 않아요. 왜? 그렇게 부흥생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의 난해구절이 풀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질문해도 답이 없지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흑기주석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흑기주석을 이제 그때는 흑기주석 사는 것도 저는 큰 힘입니다. 돈이 없는데 흑기주석을 열 몇 개를 사가지고 읽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앗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믿음 재미대 앗아가던 거 아닌데 믿음이 웬만한 사람이 읽었다는 오히려 믿음을 빼앗기게 생겼더라고요. 어떤 역사적인 이런 것은 참고가 되는데 성경을 푸는 데는 조금도 참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석을 사서 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도 많이 다녀보고 그 말씀, 그 많은 말씀 새벽 또는 오전, 오후 모든 집회, 저녁 집회 참여해서 뭐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성경의 난해구절이 풀리는 데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을 읽다 궁금한 것이 하나도 풀리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답답한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성경을 통해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겠는데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게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굉장히 충격적인 감동의 어느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집에 있는데 저희가 다닌 성동교회에 다니던 집사님 한 분이 오늘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런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대구인가 대전인가 아마 대구인 것 같은데 기도원장님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요. 대구인지 대전 몰라요? 거기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성경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 몇 절을 풀어준지 한 절을 풀어준지 모르는데 하여튼 기도하는데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내 마음에 오열이 나는지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있나 보다. 그러면 그래서 그때부터 작정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66권 말씀을 풀어주시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풀어주시든가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끝까지 기도를 쭉 해갔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근데 그게 7년이 된 줄은 몰랐어요. 7년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내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달라고 기도한 지가 7년이 됐다. 그래 이제는 직접 육신 말씀 풀어주리라 하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난해구절을 먼저 뽑아서 기록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66말씀을 풀어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 아직도 다 풀리질 못했습니다. 왜? 한 절 푸는데 한 시간씩 설명이 나오니까 어떤 데는 한 절 푸는데 한 시간 반, 두 시간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한 절 한 절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의 깊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아왔어도 아직도 성경 많이 못 풀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풀 시간도 없고요. 그러나 지금 풀린 것만으로도 뭐 만족할 수 있지만 성경 66권을 해석한다거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는데 뭐 부족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욕심 같으면 더 많이 더 이제 시간 있어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왜 사모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알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사모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설명해서 풀어주시면 그걸 그냥 마음에 꽉 심게 되죠. 그래서 한번 받은 말씀은 듣고 그 당시는 시간이 있을 때니까 사내가 늘 기도로 사는 때니까 그냥 또 듣고 또 그래서 완전히 소화해요 마음에. 그 말씀 받은 걸 완전히 소화해버려요. 그러니까 20년 전, 이전에 받은 말씀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러면 소화만 했으면 마음에 완전히 심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미루지 않고 바로 받은 대로 말씀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그 많은 말씀을 언제 이에서 영어로 읽습니까? 그때 이루어 갔다 이 말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이루고 이루어. 그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영으로 마음을 담아 영으로 읽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개척 때는 영으로 들어가 개척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너는 온 영으로 들어와서 개척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온 영으로 들어와서 개척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개척했을 때부터 죽은 자도 살렸고 화상으로 삼도 화상으로 온몸이 그래도 기도해서 살렸고 연단께서 기도하니 물러갔고 그 당시에는 휠체어 같은 게 없을 때라 들것에 들려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 기도해서 바로 이렇게 세워 걷게 했고 암 뭐 말기 전이 된 거 또는 문둥병자 각색 질병균들을 치료했고 그리고 또 문둥병자는 제가 첫날 집회 전도사 때 첫 집회에 갔을 때 졸업하고죠.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첫 집회를 하나님이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고향의 목사님이 저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서 저를 초청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집회했을 때에 문둥병자 하나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몰랐어요. 치료받은 걸 몰랐어요. 그 뒤로 이제 우리 최 권사님이 이재근 장로님, 이제 사모님 최 권사님이 그때 그분이 전도하고 다녔으니까요. 부흥성에 가서 부흥성에 이렇게 돌리고 그분이 고향 마을 갔는데 이제 그 고향 마을 갔는데 문둥병자 치료받은 사람을 만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그 집회 때 머리는 쓰고 남이 보면 안 되니까 머리 쓰고 맨 뒤에서 집회 참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은 운막, 산에 운막 짓고 이제 산다 이 말입니다. 참석했는데 그때 참석해서 치료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문둥병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간증을 해서 최 권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 그때야 비로소 저희가 알려줘서 알게 됐던 것이죠. 그 저는 개척 때부터 잉태, 기도해 주니 잉태가 됐고 손을 팔이 벌어서 쓰지 못한 손 기도하니까 바로 손이 올라가 이렇게 쓰게 됐고요. 바로 그래서 온영으로 들어가서 개척하니까 그런 권능이 개척 때부터 따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새삼의 소망 가지고 내가 온영으로 속히 들어가야겠다 한다면 이 시간 듣는 이런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길 거라 이 말입니다. 어떤 많은 말씀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온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온유인지, 영적인 온유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이렇게 듣습니다. 그럼 그걸 내가 마음에 완전히 양식을 삼아야 된다면 영적인 온유가 무엇인지를 양식을 삼아야 하고 육적인 온유는 무엇이고 영적인 온유는 무엇인지 그럼 내가 영적인 온유로 나를 일구게 기도하면서 행해 나가야 된다면 읽어버리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리고 내가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나간다면 여러분 뭘 여러분이 온영으로 들어가는데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15년이 걸리고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여러분 읽고 간다면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다른 거 다 세상 거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렇게 읽고 간다면 여러분 신방을 한다고 해서 내가 무장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신방을 하든 어디 가든 그 말씀 내가 집에서 들었던 거 마음에 새겼던 거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일구게 또 기도하면서 내가 발 걸어다니며 신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때 몇 년 걸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많은 성도님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과 같은 마음
자정과 같은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청결함과 거룩함을 의미하는 청옥, 아버지 더 청결함을 이루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에녹과 같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온유함을 의미하는 자정처럼 영적으로 온유한 마음이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세의 온유함을 통해서 비유들어 설명했습니다. 열두 보석에 담긴 영의 마음을 다 이루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환자의 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으시옵나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천국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또 워싱턴 만민께 심제임스 목사님 기도 요청입니다.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플로리다 올랜드에서 열리는 2008 세계 기독 출판 전시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인도를 받고 아버지 또 우림복을 알리고 교회를 알리고 목자를 알리는 좋은 위치의 부스가 선정되게 해주시고 회담이 약속된 거래처들과 순조로운 관계를 이루어 많은 열매들을 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림복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처들도 많이 만나 권능과 성결의 복음으로 세계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독출판사들을 통해 더욱 많이 알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미국 뉴욕 비탈리 피시버그 아버지 박사 기도 요청입니다. 2008년 7월 15일 화요일 세계에서 가장 큰 유대인 기독교인 선교단체인 주스포지저스 유대인을 주님께로 의회장인 데이빗 브리그너 목사님을 만납니다. 브리그너 목사님은 며칠 동안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데 아버지 이분을 만나 참으로 잘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지도자 모임에서 목자와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 사회 그리고 만민교회를 브리그너 목사님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모임을 위해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합력하여 아름답게 또 목사님의 마음에서 온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7월 19일 토요일에는 뉴욕 롱아일랜드 생명나무교회에서 손수건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참석자들이 친히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교회 담임 알프레드와 애슐리 크리스텐센 목사 부부가 만민의 협력교회로 가입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많이 모이게 하시고 최상의 권능으로 아버지 모이는 모든 환자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치료받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도 더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에피탈리 피시버그 박사를 둘러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의 강건함이 보라 빛의 이마라 능력 주옵소서.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눈은 잘 보이는 눈으로 잘 들리는 귀로 또 말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속병 기관으로 각색 질병 균들어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피부병도 물러 가렴증도 물러가라.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온전함 입어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을 입어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여름 성경학교에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 아버지 여름 모든 수련회 우리 전 성도들 모든 수련회 지교회 수련회에도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시원한 날씨 주시고 비도 다 조절해 주시고 구름도 조절해 주시고 또 잠자리대로 역사하셔서 일체 목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불통은 물러가라.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고 불화도 나와도 복받으며 꾸지 않은 머리되는 축복 주시고
교회 모든 차량, 성도의 차량도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고 운전자도 실수하지 않냐고 운행하게 도와주시며 빛으로 둘러주시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가족, 일터, 사업들을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를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는 모든 죄종들, 선교사들, 아버지 또 양떼들, 또 이웃나라 모든 아버지 선교사, 죄종, 양떼들 두루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의 교회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평안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대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